그거를 제가 이제 린다랑 같이 CCTV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웃어? 여기 눈 이렇게 다쳤는데 웃어? 아빠랑 집에 있으니까 좋지. 응, 아빠도 좋아. 로아도 좋아? 웃어? 여기 눈 이렇게 다쳤는데 웃어? 파파 안 여기 눈 봐봐. 노아가 오늘 장난감 때문에 퍼킹 당했어. 싸우면서 한대 맞았어. 맞았어. 근데 문제는 눈 밑에, 바로 바로 눈 밑에. 밑에 다쳐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갔다 왔는데 눈이 좀 아직 충혈된 상태였잖아. 일단은 눈에 안약을 넣고 이 겉에 연고 바르고. 맞아. 걔 장난감을 로아가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놀고 있었던 장난감 바스켓 놓고 물 마시러 가서 아마 다시 놀고 싶어서 그냥 거기 놔둔 거야. 근데 돌아왔을 때 로아 펄쩍 그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놀고 있었다고 로아한테 뺏으려고 그랬어. 그럼 로아 안 주려고 지금 자기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애막한대 로아는 그 애한테 한대 맞았지. 아, 이거 눈 봐. 아빠랑 엄마랑, 아이고야. 아주 속상하다, 진짜. 오늘 벌써 두 번이나 병원 다녀왔어. 나도 아프니까 병원 이비인후과 다녀오고, 로아 짐도 그 사고 나니까 또 병원 다니고. 지금 몇 시야? 여섯, 와, 일곱 벌써 시야. 7시야.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냈다. 괜찮아. 너안 울었대? 한대 맞아서 안 울었대? 아빠 닮아서 깡이 세. 아이고, 점프 잘한다. 아이고. 로아야, 저기 가서 해. 와, 긴 나는 기마 스프링엔 트램폴린. 기마 스 트램폴린 스프링은. 점프. 점프, 트램폴린. 들어가서 점프해. 아이고 잘난다. 아이고 잘난다. 다들해. 아, 이거 닫어? 이거 닫어? 응. 응. 얘가 열어. 지가 열수 있어. 너 해와. 좀 더. 아니야, 해. 우와. 우와. 이리 와. 샤. 잘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암냠냠냠. Guck mal, von deinem Enkelkind das Auge hier. Was hat die gemacht? Die hat da ganz doll Aua. Wir waren beim Augenarzt. Was hat die denn gemacht? Ja, dann hat ein Kind im Kindergarten hat sie geschlagen. Nee. Doch. Die ist so geschlagen, dass sie zum Augenarzt muss. Ja, und was macht uns nun jetzt? Das Ja. Kind geht nicht mehr da. Oder was? Nein. Hallo, Mutti. I'm really angry. Yes. I know. Yeah, I'm really angry. You know me. 로아 어디 있나? 까꿍. 그래서 저희 로아가 지금 하루에 세번 오른쪽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되고 하루에 두번그눈 밑에 이 연고를 발라야 됩니다. 장모님은 항상 지금 이맘때 전화를 하세요. 한국 시간 한 7시 정도? 독일 시간이면은 한 오전 11시. 이때 항상 이제 화상 전화를 매일 하셔서 저희랑 이제
통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린다가 장모님께 오늘 이제 로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다른 애가 때려서 다쳤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장모님도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사고가 아니라 옆에서 이 친구가 때렸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일 CCTV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두 살짜리 애들이라도 가르칠 거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친구 사이에서 놀다가 다툼이 생길 수는 있어도 폭력을 가하는 거는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제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 제가 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눈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그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로아는 지금보다 더 애기였을 때부터 눈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눈을 다쳐서 제가 더 많이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린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겪었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CCTV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고의적으로 장난감을 뺏기 위해서 우리 로아를 때렸다고 하면은 그쪽 부모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내일 CCTV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CCTV를 보고 왔습니다. CCTV를 봤는데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가 장난감 통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넣어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이제 로아가 그 이후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책상에 가서 앉았는데 그 아이가 로아를 따라와서 갑자기 주먹으로 로아 얼굴을 때리는 상황이었어요. 로아가 이제 고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질 정도로 세게 때렸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린다랑 같이 CCTV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 30개월 언더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모든 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로아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손에 가지고 있던 거 바닥에 던지고 땡깡 피우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던진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그 상황을 인지를 시켜주면 아무리 애기라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고는 진짜 찰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애기들이 지내다 보면 때릴 수도 있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30개월도 안 된 아이의 그 부모를 탓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훈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부모들이 집에서부터 훈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개입하는 건 안 되지만 적어도 어른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좀 아이를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아이의 그 부모도 저는 그 영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CCTV를 제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나 린다도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 싶으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우리 로아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큰 교훈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로아 같은 경우는 좀 처방받은 약을 다 넣고 3일 있다가 안과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응, 소파로 가. 아빠 이거 가져갈게. 소파로 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우리 로아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 아이스크림. 맛있어? 응.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었어? 응. 친구들이랑도 잘 놀았어? 응. 이거?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맛있다, 맛있다. 이건 뭐야? 딸기. 아빠 봐봐. 딸기. 그만 먹을까? Nope. 더 먹을 거야? 응. 아빠랑 집에 있으니까 좋지. 응. 아빠도 좋아. 로아도 좋아? 응. 사랑해. 응. 이제 이건 좀 이따 먹을까? Nope. 지금 더 먹을 거야? 응. 이렇게 맛있어. 조금 이따 먹을 거야? 응, 뚜껑 닫아줘. 옳지. 이제 그럼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것도 갖다 놔주세요. 옳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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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까. 야,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응. 이쁘게 누가 만들었어? 로아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귀엽게. 응. 와, 주차장에 놔두는 거야? 이건 누구야? 누구? 아빠 봐보세요. 에디. 이건 누구야? 그렇지. 크. 롱. 컹. 그거는 뭐야? 사이렌. 소방차. 옳지, 헬리콥터. 소방차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로아, 오늘 무슨 색 옷 입었어? 빨간색. 아, 그거는 아빠 봐봐. 사다리. 맞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오, 똑똑해. 와, 위험한 거 한다, 위험한 거 한다. 에. 옳지. 이제 로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 송송 뮤지엄. 옳지. 옳지. 함께. 옳지. 슈퍼. 양말 벗을까? 양말 벗어. 옳지, 양말 벗고. 옳지. 옳지, 빙글빙글 돌아. 야, 위험한 거에, 아주 위험한 거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 또 위험한 거 한다. 또 위험한 거 한다. 또 위험한 거 한다. 아, 진짜. 하늘 이쁘다, 그치, 로아야? 구름 봐봐, 이쁘다.